자, 예배 온.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스타크 디렉터 금강선입니다. 혈색이 좋으신데? 아, 네. 오늘 또 이제 같이 3대장분들 모셔서 함께 할 건데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작입니다. 형, 그쪽 카메라 아니야. 제가 지금 채팅을 좀 보고 있는데 형 서버 팀장님 저희 그 계속 서버가 튕긴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거 확인 중에 있는데 좀 그 디도스 공격을 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생일빵 거하게 들어오네. 오늘 메인은 수라상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야 형이야. 당신만 있으면 돼. 근데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밸런스 얘기랑 서폿난 관련된, 서폿난은 사실 진짜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선 제일 얘기 많으신 밸런스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좀 하고 갈 건데요. 테스트 서버에 이제 발표 작업을 내보내는 와중에 카멘 지표랑 이제 비교하는 작업을 동시에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테스트 서버에 좀 잘못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간 것 같고, 이게 또 너무 빠르게 또 수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발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미숙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멘은 조금 엉망으로 좀 뒤틀려 있긴 해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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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짧은 주기로 좀 더 포커싱해서 집중해서 이제 클래스들 하나하나 살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또 좋은 밸런스 배치 맞출 수 있도록 항상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폿난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궁금하다. 이거 뭐라고 할지가. 서폿난이 지금 상아탑 하드에서 또 특히 유난히 좀 이렇게 튀어 있더라고요. 네, 상아탑이 좀 심해요, 지금. 진짜 심합니다. 네, 실제로는 대다수의 구간에서 굉장히 비슷한 비율로 이제 서포터 분들이 이제 딜러 분들의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고, 특히나 이제 상아탑 하드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는 살짝 위인 정도로 실제 서포터 분들이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를 네. 누가 믿냐는 거죠. 상아탑의 어떤 그 파밍에 대한 구조가 조금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파밍 구조. 실제 서포터 분들이 플레이를 하시는데 확실히 플레이 만족감이 높아져야. 네, 계속 나오는 얘기죠. 네, 네. 이 부분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서포트 케어 관련된 부분들도 좀 심도 깊게 진행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디렉터를 해야 돼. 혼돈의 조각을 이제 보관함에 넣어야지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하고 넣는 거를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혼돈의 조각을 왜 만들었지? 이런 생각까지 좀 가더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5주년 맞이해서 없앤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나 실링 좀 못 받아. 그리고 또 준비하신 게 있죠, 상복 팀장님? 저희 또 아바타는 이제 뭐 계속 준비 중에 있는데 아바타뿐만 아니라 저희 커스터마이징도 새로운 소스가 또 계속 들어가야죠. 헤어. 네, 신규 헤어가 네. 업데이트된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제가 또 주섬주섬 챙겨봤습니다. 오, 이쁘네. 이제 난민파의 혼신을 갈아넣고 있나 보다. 양갈래 머리. 네, 전 클래스에 이렇게 또. 제 취향. 좋은데요, 이거? 콕! 네. 이거 해야겠네. 우리 5주년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한 거 카카오톡 이모티콘 얘기가 되게 많으셨어요. 여러 가지 어른들의 어떤 어른들의 어떤 이번에는 어른들끼리 잘 해결을 해서 드디어 기간제가 아닌 기간제 아닌 네. 연구. 아, 잘 만들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굿즈가 또 빠질 수 없겠죠. 추첨이에요, 추첨. 지금 여기 보면은 당첨자 발표 써져 있죠, 이거. 아, 그냥 팔지. 아, 또 이거 대팔림 미술 거 아니야. 지금 굿즈가 좋다 나쁘다 얘기보다는 그냥 좀 팔아. 그래. 요 얘기가 제일 많아요. 야속하게 안 사주시는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제 팀장님 이거 판매 지금 되게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는 것 같거든요. 저게 권력인가? 준비하신답니다. 저 판매할게요. 판매할 거고 우선은 일단 추첨부터 가고요. 이거 판매해가지고 옆에서 한 손 쳤어. 좀 넉넉하게. 좀 네, 바로 코니보드. 코니보드 3종입니다. 저희가 그 시크릿 코드를 여기저기 숨겨놨고 15일이 되면 네. 이제 그 코드에 대한 힌트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코드들을 맞히시면 이제 보상을 준다는 얘기죠. 네, 좀 우려먹기라고 좀 욕먹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뭐 귀엽다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귀엽긴 해.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좀 뭐 시간도 좀 지났고 다음 코너 아시죠? 뜨거운 네 수라상 5주년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실제 수라상을 가져왔습니다. 아유 진짜 고생 많다 디렉터들. 아유 네. 수라상을 5번을 병탁 팀장님이 먼저 5번 네. 스타트를 5번 과연 까는 느낌 봅니다.
이런 것까지 저 그냥 개발자인데 저 그냥 개발자인데 저도 5년 하면서 현타 와서 지금 우리 진짜 네 벨지 다 한다 알죠? 뜯는 줄 알고 까 이제 짠 어 몇 개? 몇 개? 오 다섯 개야? 뭐야? 와 다섯 네. 다섯 개네? 약간 잡채 수준? 어우 나도 이건 진행하기 힘들다 1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김치네요 김치 뭐 필요하긴 해 김치 10번 어, 뭐 이 정도면은 뭐 스팸 스팸 이런 얘기하면 좀 슬프긴 한데 갑자기 저기 본일부삼 방송은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네. 아 네 4명 오래 보고 싶어요 뭐 4명 너무 좋아 뭐 이런 얘기하면서 4번을 해달라는 뭐 이 멘트들이 있었어요 네. 탁팀장님 4번 네 4번이 네. 뭐가 있나 우리 아빠 같았다 4번이 아, 세 개나 들어있어요 세 개 들어있어요 뭐예요 제사밥 돼버렸다 공백의 1년이 다가오는구만 카드 고사리 무침인데 보이죠? 아. 오 가린다 가린다. 오 저건 좀 맛있어 보인다. 뭐냐 뭐냐. 오 저건 좀 연성총매 빛나는 지혜 엘릭서 10개. 자 탁팀장 설명 한번 해주시죠. 쟤는 이제 실링으로 좀 소량의 실링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이제 엘릭서를 연성하실 수 있고. 이건 좀 맛있네. 고기 산적. 고기 산적 정도. 오. 네. 네. 아 영혼의 암레. 좋습니다. 네. 계란 후라이. 네, 네 새로운 아이템이 이것도, 네, 이것도 저희가 맛있어 보인다 이벤트 보상으로 공명의 기운들 좀 많이 나가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피로도가 늘어나죠 네 직접 돌아야 되다 보니까 네. 저도 아직 다 모습 조금 남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사용하시고 보상 두 배로 샤인 머스켓이야 색깔도 똑같네 짠. 이것도 좀 자, 뭐, 들어주세요, 낙배들긴 해 30개야 무기가? 방어구는 전에 한번 그리고 했던 거 아이고 스테이크가 나왔네 아 심판에서 아 이건 좀 케바케긴 한데 그냥 저 고등어 정도 하자 고등어 조림 자, 11번 마지막으로 11번 마지막 할까요? 네. 네 11번 금강성 가자 요거 마지막은 뭐 분홍 소세지 그래도 많긴 많다 님들 많긴 해 잘 만들었어 이번에 근데 요리사 은퇴가 조금 에바네요 아 우주는 아파트 안 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이제 수라쌤을 좀 치우는 동안에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세요 오오오야 슬레이어 미쳤다 오오오야 슬레이어 미쳤다 오 변신 아바타 이야 괜찮네 헐 미친 충문 야 충문이 아바타 진짜 잘 나왔다 여러분 디저트는 안 드세요 디저트 금강선인가요 혹시 금후루 좋다 금후루 디저트 좀 가지고 와 주시죠. 여기 아 진짜 디저트야? 아 진짜로 먹는 거야? 뭐 수정과 근로계약서. 에야 모르겠다. 가자. 짠. 짠. 영원의 아바타 상자, 영원의 무기 상자. 영원의 아바타 상자, 영원의 무기 상자. 전화. 야 이거 근데 전압 아니냐 전압. 이거? 3차 3 시즌 3 전압. 야 저 전압을 준다고? 상자. 메인 디시인데? 네, 폐온 100개 그리고 전설 선택. 야, 근데 뉴비들 논았다. 한 3, 40만 걸 뿌린 것 같은데. 자, 다음 페이지. 네, 그리고 이제 저거가 없네, 저거가. 소화제. 아이고, 너무 많이 먹어. 주접 그만 떨자 이제. 소화제. 주접 그만 떨고 아직. 아, 주접이야? 아, 까비. 5주년 감사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했고 또 이게 로 안 하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좀 이 방송을 많이 본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도 좀 지금 많이 보시는데 구독 한 번씩만 좀 예. 지금이 기회입니다. 구독 한 번만 예. 저도 이제 우리 멤버들 또 우리 3대장님들 얼마나 힘들고 열심히 해주셨는지 잘 알기 때문에 플래그 멈춰. 유저분들이 해주시는 모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럼 멈춰. 네. 그 내 말 안 들어. 내 말은 여론이 아니야?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좀 온라인보다는 그래도 유저분들 직접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어가지고 12월 달에 행사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디어 프렌즈 페스타라는 이제 저희 페스티벌을 열 겁니다. 이때 굿즈샵에서도 굿즈 꽤 많이 저희가 준비해서 좀 팔아보려고 하고요.
뭐 팔아본다 그러니까 박상인 같은데 여러분들이 산다면 저요 좀 팔아달라고 하시니까 저 행사까지는 제가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11월 달에 새 디렉터 선임하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염치 없다 왜 구질구질하다고 해야 돼. 일단 연장 좀 해서. 네. 아니야 그냥 계속 제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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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렉터를 구하긴 구했나 보네. 진짜 추억이다 이때. 2019년 지옥의 해. 이때 게임 망할 뻔했습니다. 진짜 역 같은 거 다 나왔죠? 오만 쓰레기 같은 거 다 나왔네. 이때부터 로아가 엄청 떴어. 야 21년 업데이트 라인업 봐라 이거 미쳤네. 야, 나 진짜 게임을 오래 했구나. 저는 로아 큰 사고만 안 치면은 평생 할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게임으로. 그냥 진짜 게임 뭐 벨페 때도 좀 짜증나고 뭐 이런 것도 많긴 한데 그나마 할 만한 게임이요.